일자리 창출형이 아닌 문제 해결형 사업을 지원하는 분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혁신형 사업 같은 경우 2012년에 시작을 해서 그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50개 기업입니다. 현재까지 50개 기업이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저희가 사업개발비를 다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원제도를 변경을 했는데 그 사업에 한해서만 사업개발비를 1억 그 다음에 이제 컨소시엄 형태는 2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이어서 계속 지속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돼서 얼마나 커졌는가, 얼마나 커졌는가 3년 동안 지원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안 해도 커진 부분은 양적 성장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시민들의 몫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센터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서울 안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 센터로서 이제 예상이 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숫자가 600개였습니다. 600개였는데 지금 3,000개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 인증 사회적 기업이 220개. 예비사회적 기업, 서울시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이 또 한 200개, 180개 정도가 되고 있고 마을기업 130개, 자활기업 160개, 협동조합 2200개, 협동조합은 한 달에 60, 70개씩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1인 1표 방식의 이런 경제적 결사체를 돈이 많은 분들이 만들 일은 없죠. 나는 1억 내고 당신은 100만 원 내도 우리 똑같이 1인 1표라면 1억을 안 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비즈니스적으로 그 왕성하게 돌아간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프리랜서 이런 이제 경제적으로 약간 주변화된 분들이 스스로 모여서 협동조합이라는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인 것 같아요. 협동조합이 아직은 이제 뒤에 숫자도 나오겠지만 비즈니스 조직으로서 막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 시민분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의 형태로 협동조합 안에서 꼭 고용계약을 맺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로 참여하고 있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도 굉장히 많으시죠, 협동조합들. 그 다음에 자치구별로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그 예산 편성이나 조례나 이런 재정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현황인데요.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는 2012년에 조사된 거에 따르면은 2012년에 활동한 걸 2013년에 조사한 거죠. 그 200개 정도 되는 서울 안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평균 연매출이 한 11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평균 고용은 27명이고요. 서울형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4억 8천, 그러니까 4억 5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고용이 15명 정도 됩니다. 평균 수치인 거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주위에서 비교해 보시면 비슷하신가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 이 조사를 한 시점이 2013년인데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2월에 발의가 됐으니까 2013년에 조사를 했을 때에는 사실 별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에 사업한 내역을 2014년에 조사를 한 건데 평균 연매출이 1억 6천인 걸로 조사를 됐습니다. 이제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조사를 하는 만큼 꾸준히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협동조합은 이렇게 재무적인 성과라든가 이것들을 의미 있는 수치로 저희가 읽어내기는 어렵고 사업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1억 6천에 17명이면 인당 인건비가 연간 1천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여서 이 수치가 약간 조사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17명이 고용인원이 아닐 겁니다.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로 마을기업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아주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이 형성에 있어서 서울에서는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2012년 말만 해도 이런 인프라가 전혀 없었습니다.